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금리 인상 전망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1.48%, S&P가 1.04%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이 그나마 선방을 하면서 0.07% 약보합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 종목은 TK케미칼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라서 아마 눌림목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뭐 극심한 저평가 수준입니다. 최근에 뭐 하반기 주가 하락의 뭐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해운주에 대한 기피 현상입니다. HMM 같은 경우에 산업은행 연구체 전환과 컨테이너 운임 피크아웃 우려가 이제 전체적으로 확산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도 TK케미칼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다만 SCFI가 6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지난 1년간 피크아웃 우려가 계속해서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12월에도 현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50주 중 가운데 36번 올랐고요. 최고치 경신만 28째입니다. 항만 적체가 아직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 해운업계는 이미 가을부터 물류 대란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의 개입으로 운임이 빠질 가능성보다는 오미크론 변이 재확산과 항만 노동자와의 갈등 등 물류 대란이 악화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컨테이너 운임 피크아 우려에 대한 주가 하락은 이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반등에 대한 뭐 충분한 논란이 이제 꺼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SM 상선 IPO 지연인데요. 해운업 즉 HMM 주가 하락 영향 때문에 SM 상선이 11월 예정되어 있던 IPO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컨테이너 운임이 강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SCFI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까지 다시 올랐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따라서 SM 상선 IPO가 늦어지면서 오히려 유리한 국면으로 판단됩니다. SM 상선 자본 총기가 3천억 정도의 수준에서 올해 3분기에 1조 원 그리고 올해 4분기에는 1.4조 원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 상반기에 상장을 한다면 내년 1분기 말 자본 총계는 1.8조 원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유리한 국면입니다. 또한 HMM의 올해 PER은 3.1배 정도 수준이고요. 연구체 발행 시 PER 5.3배로 늘어나는데 SM 상선 올해 관련된 자본 총계와 순이익을 나눠보면 1.3배에 불과합니다. 상장 시에는 수천억대 자산 재평가와 구주 매출로 인한 현금 확보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TK케미칼의 매출 구성은 화학이 87%, 건설 13%로 구성되면서 자회사의 해운, 건설, 하이패스 등의 이익 기여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올해 순이익이 3,938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내년에 증액 가능성 또한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렸던 지분법 입장에서는 컨테이너나 벌크, 강보안 및 고가 계약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고 화학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의류 수요 개선이 되면서 내년부터 26년까지 중국산 장섬유 반텀핑 교재가 시작되면서 올해 4분기에 PET 마진이 반등과 함께 강세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설 부분도 내년 송추 아파트 분양 약 604세대 정도의 수익 인식 본격화되기 때문에 TK케미칼의 기본적인 실적은 상당히 우상향 그림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취임한 김병기 대표 이사가 12월 1일 2만 주 장내 매수를 공시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미 있는 공시라 볼 수 있겠고요. TK케미칼의 현재 주가가 올해 기준 PER이 1.3배 그리고 내년 기준 1.2배 정도까지 되고 있고 PBR 기준으로도 내년 기준 0.5배로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SM 상선 IPO라든지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물류 대란 관련된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 본다면 현재 주가는 상당히 아직은 룸이 남아있는 걸 보시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주가가 다시 오르면서 조금 팔기 시작했는데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바닥권에서 사고 있습니다. 눌림목 접근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목표 주가는 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6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TK케미칼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 지금 눌림목을 받고 있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 극심한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9,000원 그리고 손절가 5,6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까지 이틀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증시 흐름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연준 등 선진국 중앙은행의 12월 회의 결과를 놓고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고 소화 불량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미크론 변이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도 다소 부담스러운 요인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성장주 관련해서는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연준 긴축 사이클 진입 등으로 시장 금리 상승세 지속하다 보면 성장주에 대한 주가 하방 압력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변해가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 정점을 형성한 가운데 연초 미국발 물류 대란 완화 가능성을 다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좀 조심스럽지만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다소 조금 풀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후행적인 연준의 실제 금리 인상 속도가 지금 어떤 자금 시장에 예상되는 것보다는 빠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관련된 뭐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조금 높여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마 중국의 지준율 인하나 그다음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와 같은 신흥국에는 호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과도한 어떤 그 매도 그리고 과도한 불안감보다는 빠질 때 주식을 어느 정도 타는 국면이 될 것 같고요. 박스권 형식으로 봐서는 2950에서 3050 사이에 박스권으로 하고 있고 시기적으로 배당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베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배당이 높은 대형주 중심의 상대적인 강세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과도한 매도 전략보다는 저가 매수에 나서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